제공을 받고 굉장히 기대를 아껴서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홀가분한 기분도 들고요. 이제는 뭐 군에 입대해서 같은 바 있는 성실하게 여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가기 전 계획은 어때요? 입대 전까지는 뭐 특별한 여행은 없어요. 한편 송승헌 씨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드라마는 연정훈 씨를 교체 투입시킴으로써 송승헌 씨의 도중 하차가 확정이 됐습니다. 연예계 큰 충격을 준 탑스타들의 병역 비리 파문은 군입대 판정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예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석 신고합니다. 병장 홍경윤은 2004년 11월 6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축성. 국군 홍보원 연예 병사로 25개월간 활약한 홍경민 씨가 드디어 군 복무를 마치고 민간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역식에서 현장에서 만난 홍경민 씨, 그 반가운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002년 10월 군입대를 한 홍경민 씨. 머리를 깎고 입대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대를 했습니다. 이젠 군복과 짧은 머리가 더 잘 어울리는 군인 아저씨 홍경민 씨. 전역식장에서 늠름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자마자 취재진을 만났는데요. 지금 기분 어때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전역증은 군사부안에 안 걸리네? 안 걸립니다. 군대 복무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역증을 보여주는 홍경민 씨. 잠깐만요. 이거 무슨 이거 좀. 제국의 장난기는 여전합니다. 매력 중에 하나죠. 축하합니다. 홍경민 또. 아, 졸업이 아니군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경민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민간인 여자가 이런 모습으로 뛰는 걸 처음 봤는데. 저도 쑥스러웠습니다. 자,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해온 것으로 소문난 홍경민 씨에게 제대 선물로 말뚝을 선물했는데요. 말뚝박이시라고요? 아니, 이렇게 좀 대주세요. 아니, 너무 군 생활을 열심히 하셨다고. 아,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행여나 이거는. 국군 방송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전반부터 후반까지 100회가 넘는 위문 공연을 다녔는데요. 여자 가수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비와 에릭 등 꽃미남 가수들이 일반 드라마 출연을 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동안 홍경민 씨는 군 홍보 드라마에서 열연을 했고요. 병무청 홍보대사가 되어 병역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한 홍경민 씨, 지난 4일엔 병무청장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홍경민 씨 군대 체질 아닐까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는 걸로. 은희상, 네, 지금 대한의 건화로서 이렇게. 네, 말뚝을 바꿀 생각은 없으시다. 네. 이거 가요계의 말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녹슬지 않은 재치. 네, 홍경민 씨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후임병들을 굉장히 잘 대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후임병들의 증언 들어볼까요? 뭐 경민이 형이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야한 거 좀 좋아하나. 누가 그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디가 찐 대목이 있었는데. 나의 가장 큰 라이벌이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권상우 씨를 보면서 운동을 포기했고요. 비나 세븐을 보면서 춤을 포기했고. 요즘은 뭐 하도 유명해져서 고수도 나랑 별로 안 닮은 것 같고 이제는 저는 그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빈틈으로. 공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콘서트를 거의 700번을 넘게 머릿속으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700번이 넘는 밤을 그 공연 하나만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준비 잘해서 700번 생각한 공연은 과연 어떤 공연인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년 휴가 때부터 꼼꼼히 준비한 새 앨범을 12월 중에 발매하고 제대 기념 콘서트도 펼칠 홍경민 씨.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요. 예비역 병장 홍경민 씨, 앞으로의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한경민 씨, 대대 축하합니다. 네. 아, 앞으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번 병역비리 사건으로 그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군입대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당당하게 국방의 의미를 마치고 돌아가길 팬들은 더욱 기대할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소식은 유시현 씨가 네. 전해주시죠. 그 연예가 중계 야외 촬영을 하다 보면은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참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 관계상 혹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편집된 부적절한 방송용으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잘린 장면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장면들을 저희가 확실하게 모아서 연예가 중계 그 뒤에 솔직한 이야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공개 X파일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특종입니다. 어젯밤에 내리던 빗속을 뚫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가수 비가 데이트하는 현장을 저희가 포착했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얘기했나요? 과연 비가 만난 아름다운 여성은 누굴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만나는 거라 약간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오늘 누굴 만나게 됐을까요? 건강미인. 건강미인이라고요? 그럴까요? 똑똑해야 될까요? 박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뭔가에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아카데믹하고 지적인 그녀! 드디어 비가 기다리던 그녀가 오고 있습니다. 자, 비 아주 예의 바르게 마중까지 나온 비의 모습입니다. 누굴까요? 와! 어머! 이선아 씨입니다. 네. 바지를 올리는 모습도 예쁘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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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원 V자는 왜 그리는 거예요? 자기는 저희 녹음실에 비를 따라 들어간 녹음실에 비는 그 이선아 씨를 위해서 음료수를 손수 준비해줬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이설아 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 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 식사하셨어요? 네, 네. 아, 저는 아직 못 먹었어요. 진짜? 네. 지금 막 공연. 비가 오네요. 저는 하루에 공연이 거의 한 네다섯 개 돼요. 무슨 공연이요? 라이브. 아까 낮에 슈퍼모델 네. 대회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처음 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와. 와. 나도 거기 앞에 앉아있다가 네. 가자마자 대본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 대본 막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네. 근데 비가 노래를 하는데 네. 내가 막 문자를 보냈어요. 엄정화 씨랑 최하정 언니한테 비가 지금 내 앞에서 노래해 어떻게 해. 개인적으로 사정님이랑 좀 친하거든요. 사정님 나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네,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전화번호 있다고 얼마 자랑을 하든지. 네, 저 요즘에 혹시 네. 전화 받으면 뚝뚝 끊는 전화 안 와요? 저요? 네. 그, 예, 네, 있죠. 그 저예요. 진짜요? 네. 뭐 따서. 이야, 대단한 유머 감각 아닙니까? 네. 비가 앨범이 나오면 네. 그 노래를 다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 진짜요? 네, 항상 듣거든요. 대찬 CD 뽑는 거에 네. 3개가 한국 CD인데 네. 거기 B CD는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꽂혀 있어요. 과연 진짜일까요? 한국 CD가 생기면 네. 1, 2, 3집 딱 되네요. 네. 혹시 악수라는 노래 다 키스 냅니다. 헤어지자. 정답! 뭐 대단하죠? 아, 이거는 네. 제 선물인데요. 네. 나는 원래 남들한테 안 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책하고 네. CD인데 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CD예요.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 낡았어. 네.